서로인 스테이크입니다. 서로인 스테이크는 가니쉬 준비해 주시고요. 고기 미듐으로 구워주시면 됩니다. 자, 스테이크는 생각보다 시간이 좀 없는 메뉴입니다. 그래서 냄비에 물을 올려두시고요. 가니쉬부터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감자는 정해진 사이즈는 없는데요. 보통 길이 4, 5cm 정도로 하고, 그 다음에 두께나 폭은 1cm 정도, 그 다음에 개수는 한 4, 5개 정도로 해서 이렇게 스틱 모양으로 삶아서 튀겨주는 편입니다. 자, 그래서 저도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. 약간의 소금을 넣고 감자는 물에 삶도록 합니다. 나중에 튀길 거니까요. 아, 50% 정도만 삶으셔도 돼요. 자, 그동안에 다른 재료 준비합니다. 시금치는 앞에를 미리 이렇게 잘라서 데치셔도 되고요. 데치고 자르셔도 돼요. 그 다음에 한 반 정도 잘라서 한 2, 3초 먼저 넣고 나중에 넣으셔도 되고, 그냥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. 자, 그동안에 당근 손질해 보겠습니다. 당근은 약 지름이 4, 5cm 정도 되게 해요. 그래서 혹시 당근이 크면 살짝 깎아주시고, 그 다음에 0.5에서 1cm 정도 두께로 잘라줍니다. 그 다음에 부서짐 방지를 위해서 가장자리 이렇게 각을 깎아주는 거예요. 뾰족한 부분을 조릴 건데, 이게 다 부서져서 지저분하게 나오니까 가장자리를 이렇게 한 번씩 돌려서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. 동전 모양 정도로 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거는 개수는 정해진 게 없지만, 또 당근은 넉넉히 줬는데 한 개만 내면 안 되거든요. 한 두세 개 이상은 내주세요. 난 당근은 설탕물에 졸일 건데, 혹시 당근이 안 익을 것 같으면 물에 먼저 삶고 졸이셔도 괜찮습니다. 자, 1, 2분 정도 삶은 감자는 찬물에 안 씻을게요. 안 씻고 그대로 이렇게 펼쳐놔야지 수분이 더 잘 날아가거든요. 그래서 그냥 키친타올이나 면보 위에 올려놓으시면 되고요. 시금치는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데치고 빨리 찬물에 헹궈야 됩니다. 시금치는 뭐 한두 줄밖에 안 나오니까요. 물에 5초 정도만 데치고 찬물에 헹구고 물기 빼서 둡니다. 그 다음에 당근도 미리 이렇게 데치거나 삶으신 분은 삶으셔도 되고요. 바로 졸이셔도 괜찮습니다. 그 다음에 시금치도 다른 재료와 크기 비슷하게 5cm 정도 잘랐습니다. 당근도 살짝 데쳐두었습니다. 바로 졸일 거니까요. 찬물에 안 헹굴게요. 자, 당근 졸여볼게요. 물은 50에서 100 사이. 당근의 두께에 따라 좀 달라요. 안 익으면 떨어져요. 그래서 꼭 익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설탕을 한 큰술 정도 넣겠습니다. 그래서 윤기나게 만들어주고, 약간의 소금 넣으셔도 되고요. 단맛이 강해져요. 뭐 요 정도는 생략 가능합니다. 당근 그라세가 윤기가 더 잘 나도록 이렇게 버터를 약간 넣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. 당근을 졸이는데 너무 태워서 꽃기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불을 중간 정도로 줄이고 끼얹어가면서 타지 않게 잘 보면서 만들어주셔야 합니다. 그리고 양파입니다. 양파는 시금치에 들어가죠. 채썬 양파는 다집니다. 다시 한번 다져주시고, 시금치에 들어가는 양파는 조금 굵어도 괜찮아요. 아주 곱게 안 다지셔도 돼요. 서로인 스테이크에서는요, 고기가 원래 등심으로 나와야 되는데, 시험 볼 때는 이렇게 두꺼운 홍두깨 살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가장자리 지저분한 기름 같은 거나 막은 제거를 하시고, 너무 심하게 두꺼우면 포를 살짝 뜨셔도 되고요. 웬만하면 그냥 해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원래 스테이크를 두들겨 먹는 사람이 어딨어요? 안 두들겨도 되는데, 시험 볼 때는 홍두깨가 혹시 나온다면 잘 안 익고 속까지 열이 전달이 안 되니까 이렇게 두들겨 주실 수가 있고요.
만약에 질 좋은 등심이 나왔다 그럼 이런 작업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. 정말 두꺼워요. 그럼 이렇게 찔러서 안에 잘 익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. 이것만 하면 돼요. 더 이상 뭐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밑간해야 되겠죠? 소금, 검은 후추. 소금, 후추 밑간하시고요. 여기까지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산소 차단을 위해서 약간의 식용유 이렇게 발라놓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공기 산소 차단하면 색깔도 안 변하고요. 그 다음에 육질을 보호해 줄 수가 있는 거죠. 자, 당근은 이렇게 바짝 졸여서 윤기나게 해주시고요. 익었나 안 익었나 불안하시면 이쑤시개를 한번 콕 찔러보세요. 자, 그 다음에 당근 덜어놓겠습니다. 시간이 없다면 바로 완성 접시로 가세요. 그 다음에 당근만 덜지 마시고 이렇게 냄비에 있는 시럽까지 다 끌고 갖고 와서요 뿌려놓으셔야 윤기가 훨씬 잘 나요. 시금치 볶아볼게요. 버터를 약간 둘러주시고 양파 볶다가 시금치 넣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잘 타요. 그래서 버터가 반 정도 녹았을 때 양파 넣으셔도 돼요. 그래서 이렇게 한 3초, 5초 정도 볶다 보면 양파 향도 나고 버터 다 녹아요. 이때 데쳐놓은 시금치 넣고 바로 소금, 후추 넣어줍니다. 불은 중간불이나 약한 불. 그래서 갈색 나지 않게 살짝 볶아 뜹니다. 또 오래 볶으면 질겨져요. 기름은 넉넉하게 두르셔도 되고요. 몇 개 없을 때는 이 정도 두르고 아, 50ml 이상은 두르고요. 기울여서 튀기셔도 돼요. 물기 없는 젓가락 넣어서 기포 뽀글뽀글 생기나 확인합니다. 그럼 감자 넣어볼게요. 감자 수분 다 날라갔어요. 자, 이렇게 튀기면서 중간중간 색깔 봐주시고 감자가 많이 안 잠기잖아요. 그럼 이렇게 기울여 튀길 수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기름 넉넉하게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. 감자는 이렇게 갈색나게, 모서리가 갈색나게 튀겨서 또 기름 빼주시고요. 약간의 소금 뿌려주세요. 가니쉬 모두 준비했습니다. 감자 튀기고 남으면 기름이 조금 생기는데요. 그 기름으로 고기 구워주셔도 되고 새로운 기름 넣으셔도 됩니다. 약 한 큰술 정도 기름 넣으시고 센 불로 달궈주세요. 그 다음에 고기를 올려줍니다. 센 불로 약 1분 정도 굽겠습니다. 이렇게 한쪽에만 놓으시면 이쪽은 뜨겁고 요 밑에는 차갑잖아요. 그래서 고기를 이렇게 가끔 움직여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. 너무 심하게 불이 난다면 불을 조금 줄여 주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 고기가 두꺼울 때는 옆면도 이렇게 구워 주도록 합니다. 그래서 겉에는 갈색이 나도록 만들어 주세요. 고열로 앞뒤를 약 1분, 또 적게는 한 40초 정도 구워서 겉에를 노릇하게 해줍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중불이나 약불로 줄여서 고기를 미듐으로 익혀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찔러가면서 피의 양과 말랑말랑한 느낌을 보고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초보자라서 혹시 그게 감이 안 잡히면요. 고기 두께를 보세요. 고기 두께가 2cm면 약불로 줄여서 2분, 반대편 2분 이렇게 해주시고요. 고기가 3cm면 약불로 3분 또 3분 이렇게 해주시면 거의 미듐이 나옵니다. 자, 그래서 눌러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간으로도 한번 체크를 꼭 해보세요. 자, 기다리는 동안 가니쉬 장식하겠습니다.
제가 이렇게 앞뒤로 2분 정도 익혔습니다. 그럼 시험 볼 때 버터가 나오잖아요. 버터를 마지막 쯤에 녹여서 끼얹어 주는 거예요. 그러면 풍미가 훨씬 좋겠죠. 식용유와 버터를 넣고 고기를 바로 넣으시면 고기가 타면서 속은 안 익어요. 그래서 식용유는 먼저 처음에 둘러주시고 나중에는 버터를 넣어줍니다. 자, 그래서 롤 끼얹어 주시고 혹시 버터 양이 좀 적으면요 이렇게 뒤집어가면서 버터 향을 입혀주세요. 자, 그리고 시험 볼 때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잠시 꺼내서 놔둡니다. 이렇게 레스팅을 좀 해주셔야지 완성 접시에 핏물이 고이지 않아요. 핏물 고인 접시를 내가 받았다. 너무 먹음직스럽지 않겠죠. 그래서 이렇게 잠시 5분 정도까지 두셔도 괜찮고요. 시험 볼 때 시간 없으면 뭐 1, 2분만이라도 놔두셨다가 완성 접시에 담아주시면 됩니다. 자, 서로인 스테이크 완성되었습니다. 시험은 감자 시금치 당근을 가니쉬로 제출하셔야 되고요. 고기는 미듐으로 완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. 너무 안 익어서 레어가 된다면 그 부분도 떨어질 수가 있고요. 완전히 익어서 퍽퍽한 살을 내신다면 마찬가지로 불합격될 수 있습니다. 자, 서로인 스테이크 완성되었습니다. 자, 서로인 스테이크 한번 잘라볼게요. 자, 이렇게 미디움 완성하시면 됩니다.